자유로운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같은 제도를 갖춘 회사를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라고 합니다. 이들 회사의 직원들은 육아와 출산에 전념할 수 있었다면서 만족하고 있는데요. 저출산 시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가족 친화 기업에 천재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충북 음성군의 한 중소화장품 회사를 다니는 최혜 씨는 초등학생 딸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. 최 씨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해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육아에 전념했습니다. 아이가 어려서 네,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건데 네, 엄마와 함께 손잡고 같이 학교도 가고 네, 놀이도 많이 하고 요리도 같이 하고 네,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. 1년 뒤 최 씨는 회사에 돌아왔고 경력상 불이익 없이 근무하며 진급도 했습니다. 최 씨가 일하는 회사는 자유롭게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입니다. 직원들이 편안하게 필요한 때에 휴가를 신청하고 가서 아기를 마음껏 키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시행한 지가 2019년부터인가 시행을 했습니다, 저희가. 충북 오창에 있는 한 중소 IT 회사도 결혼과 출산을 적극 지원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. 20대에서 30대 직원 비중이 약 80%에 달하는 이 회사는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. 신혼 혼수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적지 않은 부분에 이렇게 금액이 좀 필요한데 회사에서도 지금 500만 원의 상당의 지원금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제일 좀 컸는데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회사는 육아휴직과 출산 장려 등 제도가 당장 치러야 할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합니다. 가정이 편해야 일도 잘 된다. 아기가 아픈데 여기서 일을 한다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 일을 해결한 뒤에 와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충청북도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인증 기업 수를 기존 약 300개에서 500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. 이를 위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기업 지원금을 확대하고 가족 친화 인증기업 전용 대출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.